경기 고양 특례시가 베드타운에서 탈피해 자족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릴 계획인데요. 하지만 아직 거쳐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올해도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연말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지금은 시정을 뭐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도 하면서 아마 좀 계획을 구체화시키는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개인적으로 만나뵈야 될 분들 또 만나뵈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시장으로서 또 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한파, 감염병 대비해가지고 준비한다고 조금 여념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하고 독감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아예 계절병으로 이제는 먼저 정착이 되는 분위기라서 이웃들에 대한 어떤 보살핌도 필요한 시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다 같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최초로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좀 산자부 최종 선정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좀 최종 관문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하나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대통령께서 그 당시 그 회장님하고 같이 영상 통화를 할 때 한국을 기가 팩토리의 뭐 좀 우선순위로 이렇게 저기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바로 그 한국이라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그 뛰어난 인적 자원 그 관련해서 여러 장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지금 그 정부에도 어필하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레터를 보내서 그걸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1월에는 출장을 두 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뭐 물론 뭐 COP27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라엘 이렇게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혁신청에 가서는 우리하고 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좀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세계 무역 그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 무역 센터의 부사장을 만나서 우리 고양시에도 킨텍스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온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 경제자유구역 최종 결정하는데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도 다녀오셨는데 오사카에서 또 그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글로벌 엔터기업과 협약식을 맺고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로 보면 CJ가 그런 분야가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전 세계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기도 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획하는 회사로서는 세계 최고의 규모인 AEG라는 기업하고 저 CJ 라이브시티하고 업무 체계를 맺어서 그 합작 회사가 바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K-컬처 클러스터라는 것이 조성되면서 외자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협약이 아마 우리 그 특례시 1호의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AEG와 CJ 라이브시티는 합작 범인이 우리 고양시에 한국 사무소가 고양시에 이제 유치하게 되면 CJ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아레나라는 것이 저 우리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하면서 그 자체가 우리 고양시의 K-컬처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K-컬처 클러스터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미 고양시에는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할 만한 뭐 인프라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건설도 한창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경제 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양시에 아마 우리나라의 최대라고 얘기하는 아쿠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아쿠아 스튜디오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뭐 명랑이라든가 저 다른 우리 그 영화 드라마를 많이 찍기도 했는데 지금 킨텍스의 제3전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그 방송 영상 밸리 그리고 또 주요 사업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으면서 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국내외 기업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최종 지정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잘 살려서 경제자유구역이 아마 저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될 때 가장 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뭐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도시에 처음 한 두 차례 걸쳐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고양시는 2023년에 공모를 통해서 아마 그 시범 단지 개념으로 선도 단지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별 이렇게 그 기초조사나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추정 분담금 산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12월 8일경에 우리 그 안전진단 기준에서 그 구조 안정성 이 그 점수 비중이 아마 30%로 낮아지면서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기 신도시가 모든 단지에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 점수 배점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10%의 조정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의 제한권이 커지면 그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좀 고양시의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시장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또 자연 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조금 회색 도시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콘크리트라든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어떤 자연 여건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성장과 환경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양시가 갖고 있는 우리 그 습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장항 습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습지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은 자연대로 잘 보존하고 그리고 화천도 우리 고양시는 한 70개 정도 있는데 그 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보존과 자연 관리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의 친수 공간들을 잘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과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저기 하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이 파트너 도시로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의 챔피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유엔과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협력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얘기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생산자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 이 부분을 이제 소비자의 차원에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유엔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탄소 중립 도시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향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2022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글로벌 자족도시, 글로벌 도시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배드타운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우리 그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경제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만 우리 시민 여러분은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